경주시는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세계유산축전 경북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세계유산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에 따르면 대릉원과 봉황대 일원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금토에 석굴암 봄존부를 재현한 미디어 매핑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천년 유산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동부 사적지대 일원에서는 세계유산 야경을 체험하는 달빛기행 걷기 체험, 동양 최대의 천문대인 첨성대 신라의 우주를 보다 천체 관측 체험, 세계유산을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강연, 세제일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번 축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참여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김재영이었습니다.